꿈을 설계하기 위해 날아가다. 일부. 오늘날 4차 산업이 주산업 무대가 되면서 코딩과 컴퓨터는 디자인 분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나 뵙게 된 이남주 씨 건축 99는 현재 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코딩과 디자인을 융합한 영역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MIT 연구원에서 시작해 하버드와 UC 버클리를 졸업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자뿐 아니라 정보 및 지식 전달자로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그에게 유학 생활 그리고 코딩과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질문.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주 소장입니다. 99학번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해서 현재 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문과와 이과의 조합처럼 디자인과 코딩을 융합하는 영역이라 보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 코딩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 즈음에 춤이 좋아서 프로 비보이 댄서로 KBS 가요대상과 한중가요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했었고 그 후 NJ 스튜디오를 창업해서 건축 시뮬레이션, 3D 디자인 시각화 서비스를 했었어요. 런던과 호주를 거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데이터와 코딩을 디자인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는 디자인 엔지니어입니다. 질문.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리정보 GIS 데이터를 다루는 ESRI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2D,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NJ 스튜디오에서 데이터와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과 솔루션 컨설팅 및 디자인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NJ 채널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혹은 글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하며 디자인과 코딩에 대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집중하고 있어요. 질문. 우리 대학 졸업 후 MIT에서 연구원 생활부터 시작해 하버드와 UC버클리를 졸업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신 계기 혹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비슷한 좌절감이 있었어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리천장같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가 없음을 느꼈을 때 그곳에서 오는 무력감이 해외 취직에 눈을 돌리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유학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해외 경력과 학위가 있을 때 한 번 사는 나의 인생에 어떤 미래가 열릴지 너무 궁금했어요. 군대 제대 후 대학 3학년 때 스타트업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었어요. 그때 당시 경쟁자가 많지 않은 시장이어서 비교적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빠른 성공과 그에 따른 한계를 빨리 마주한 것 같아요. 가령 일하고 돈을 못 받는다던가 열정 페이 그리고 자양기성과 같은 지점들에서 오는 무력감이 주원인이었어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일과 삶이 힘든 것보다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는 뻔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현실과 타협해서 합리화해서 모른 척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넓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스스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컸어요.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싶었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위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고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즉 디자인, 데이터 그리고 코딩을 활용하는 영역에서는 유학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한국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이유로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이미 자리 잡은 기성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신진의 인력과 산업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죠. 밥그릇 문제겠죠. 이해돼요. 절이 떠날 수 없는 만큼 중이 떠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해외는 기회를 주고 실력이 발휘되면 대가를 챙겨주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죠.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들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로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기는 한국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운이 좋게 MIT의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잡았고 이 기회가 다른 기회들을 주었고 미국 명문 대학과 연구소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MIT,
하버드, UC 버클리까지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명문대들을 거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노력들이 궁금합니다. 혹은 선배님의 어떠한 점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전달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키워드로 나누어 봤어요. 1.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자. 시대 흐름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운이 작동하고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스토리가 펼쳐지길 바라지만 인생은 실전이고 현실이죠. 따라서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이미 하고 있었던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앞서 저의 소개를 드렸듯이 피상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했구나 라고 비추어질 수 있는데 저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 우물을 파왔고 그 시대가 요구되는 기술과 경험을 기존에 내가 제일 잘하던 것을 더 잘하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증가시킨 것이 저의 일관된 전략이에요. 2. 과거의 수많은 나들이 만들어준 현재의 나, 그리고 나만의 방식을 알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를 돌아보기를 권해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수많은 나들이 물려준 나라는 유산인 것이죠. 과거의 수많은 나들을 알면 지금의 내가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었는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 내가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 그리고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이나 대기업 혹은 매스미디어에서 세뇌시키는 트렌드 따라 새로운 것 찾아가기보다 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을 알아내야 해요. 나의 공부 방법, 나의 작업 스타일, 나의 동기부여, 나의 리스크 관리법 등등 분명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독수리로 포착되면 하늘로 가시면 되고요. 거북이면 물 밖을 나오지 말고 전략적으로 더 강력한 민자 거북이가 되도록 미래의 나를 디자인해 가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과 시대의 흐름이 교차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공을 따라가는 축구 선수가 되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향해 나만의 방식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되세요. 나에게 유리한 이기는 전략을 펼치세요. 3. 주제 파악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부분들, 나의 단점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심지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언어였었어요. 나이 먹고 단어 들어 문법도 모르는 것이 창피할 수 있지만 주제를 파악한다면 나이를 떠나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해요. 시드니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할 때도 흔히 말하는 계급장을 띄고 자존심을 절실함으로 바꾸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주제 파악 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우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공부가 안 될 때 자책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4.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돌파하자.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말들이 나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빚으로 꽂히는 경우가 더 많죠. 유학을 결정하고 거의 8년간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 조소 등등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났죠.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었죠.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버리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니 한국에 쭉 머물 이유도 없었죠. 그때마다 되뇌었던 생각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해요. 나는 결국에 영어 점수를 만들 것이고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즐기고 더 잘해져서 내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남길 것이다. 끝.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스타트업 할 때도 썼던 방법인데 일을 받을 때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할 것인가 고민의 꼬리를 물 때 일 받고 작업하고 납품하고 돈 받자 끝. 복잡할수록 이것만 생각하고 그날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에 집중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말들, 환경들, 그리고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0.1mm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오? 당황하지 말자. 제가 춤을 췄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보이 기술들을 익힐 때 공통점은 하나의 기술이 몸 근육에 기억되기까지 최소 필요 충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문율이죠. 누군가는 금방 한 것 같이 느껴지면 뒤에서 남몰래 혹은 이전에 그 시간을 조금씩 채워놨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면 정말 재능적 다이아몬드 수저일 수 있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안 돼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그 분량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훈련을 하세요. 공부도 언어도 기술 습득도 결국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 분량이 차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라는 사전적 의미가 부정적인 느낌이어서 그렇지 매우 소중한 요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분량을 채우면 이루어지는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을 항상 썼어요. 안 될 때마다 왜 안 되지? 라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반복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6. 따라하지 말자. 사람들은 다 다르게 지어졌고 쌍둥이도 살다 보면 다른 성향이 존재하고 우리 모두 독창적으로 지어졌고 유니크한 관점과 생각이 있어요. 후배님들과 상담을 할 때 좋은 환경 조건에서 자란 분일수록 이 주제를 충분히 고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것은 시도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좌충우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다른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작금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상 획일화시키고 모난돌이 정맞는 시스템이죠. 물론 상향평준화와 스탠더드화 시킨다는 사회적 장점도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적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실제 현실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등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 입학이 더 중요하고 남들과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저희 딜레마였어요. 춤을 출 때도 회사끼리 경쟁을 할 때도 미국에서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차등이 나누어지기 마련이죠. 우등하지 못했던 저는 1등을 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죠. 그래서 저는 지독하게 저만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연구하고 연결하고 개발하고 남들이 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게 20대와 30대 초중반의 전략을 잡으면서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항상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경쟁을 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대부분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고 그냥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전략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실력이 좋은, 잘하는 사람 뽑자. 가 아니라, 어? 여기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 사람 쓰면 좋겠다. 라는 전략인 것이죠. 나로 승부하고 다름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공고 출신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당연히 대학 때도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했고요. 따라서 학점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26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고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유학을 시작했지만 높은 연봉으로 취직도 했어요. 강의와 글을 통해서 학생 그리고 실무자와 지식도 나누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규정해주는 스펙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남들보다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과 달라서 그 다름의 일관성으로 제 개성을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렸기 때문에 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어요. 7. 단순한 전투력, 간절한 노력으로 나를 만들자. 저는 실력적, 재능적, 경제적, 관계적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부딪혔을 때 무엇으로 상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하고 키워온 능력은 간절함이 느껴지는 전투력,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투지와 열정 부분에서는 뒤처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사실 시간이 흘러 들은 이야기들은 저를 도와주신 형님들을 봐도 저의 전투력을 보시고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투자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일 혹은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그리고 어떤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전투력이 충만한 나로 판단하고 정말 하얗게 태울 때까지 공부와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일부러 코딩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코딩을 잘하기 쉽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에게 코딩 자체를 취미로 마음이 불편할 때 하는 명상의 일종으로 바꾸어 버렸죠. 즉, 취미와 일, 그리고 휴식의 시간까지 모아 레이저 포커스를 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게 강화시켜 왔다고 생각해요. 내 꿈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해요. 이게 정말 내 꿈인지, 세뇌된 것은 아닌지, 사회나 집단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끌어다가 나의 꿈인지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고 피하지 말고 그에 맞는 수업료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면서 매일 자라나세요. 꿈과 성공에 대한 간절함과 집착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충분히 고민해봐야 해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더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과 지점을 찾아내야 해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 타고난 능력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등등 여러 캐릭터보다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고 더 오래가고 멋있고 감동이 있고 마음과 스토리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나의 캐릭터를 더 강화시켜주는 긍정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요. 8. 편견과의 싸움 그리고 부정의 에너지.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10명 중 8명은 부정적이었어요. 너 공부 잘하니? 어느 학교 나왔니? 영어는 잘하니? 집에 돈은 좀 있고? 춤추던 애가 무슨 갑자기 유학? 내가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애들은 못할걸.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못했어. 유학 가면 뭐가 달라져? 등등. 나의 경쟁자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시선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기 싶을 때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했던 말들이죠. 왜 안 돼? 그냥 그 편견을 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장성한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때부터 채워놓은 새 사슬을 끊으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싫었고 또 그 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주변 소리에 수긍해야 하는 현실도 싫었었어요. 물론 해병대를 갓 전역한 혈기 넘치는 20대였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인생을 끌려가기보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유리천장을 깨면서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고 싶었죠. 후회 없이 말이죠. 만약 위의 말을 듣고 수긍하고 따랐다면 제가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400여 개의 강의와 글들 그리고 저희 인생 경험과 전략들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세계 각지에서 저의 수업과 서바이벌 키트 전략을 듣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던 분들 취직과 진학에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메시지도 받을 수 없었겠죠. 이 모든 사건들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인생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후회 없는 결정과 도전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편견과 부정적 눈총이 꽂힐 때 역설적으로 그 부정의 에너지도 굉장한 연료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며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9. 요약하면 세상은 정말 넓고 실력 좋고 운 좋고 배경 좋고 배울 것 많은 사람들과 천재적인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타고난 무한의 연료를 태우며 나가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장점들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해석해보고 내게 맞는다면 흡수해서 기존의 나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과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확실하고 완벽한 연료인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몰입과 간절함을 태우며 계속 전진하다 보면 때와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후회가 남지 않는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질문.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비나 생활자금 등의 비용 마련이나 언어 같은 여러 현실적 문제들에 마주하게 됐을 텐데 선배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이에 관한 좋은 팁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제가 유학을 시작한 나이는 35살 때 시작했어요. 언어 문제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영어 실력을 길러야 했죠. 매우 창피한 이야기지만 동기부여 차원으로 후배님들과 나누면 저는 26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에 취직을 하러 갔다 왔어요. 참 바보 같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어 단어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았죠.
저는 토익 점수가 300점도 안 나오는 실력이었어요. 둘째로 학비를 벌어야 했죠. 하버드의 경우 미국에서도 학비가 비싼 편에 속해요. 이것을 시간별로 계산하면 한 시간에 약 13만 원 정도 수업료가 나와요. 일주일 하면 180, 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 사실을 알면 학기 중에 정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입학 허가를 받고 학비 마련이 쉽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가족과 친구들 50여 명,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 중국 친구들, 한국의 얼굴도 모르는 두 분께서 각각 1000만 원씩을 빌려주셨어요. 휴학을 하더라도 한 학기라도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떠났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 졸업 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상환을 했어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TV라고 하면 상황이 다 달라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상황이 유학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좋은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지금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찬란한 지점들을 힘들 때마다 상상했던 것 같아요. 힘이 됐어요. 언어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등이 심할 것 같은데 저는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 안 다녀본 영어 학원이 없었고 안 풀어본 교재도 없었죠. 저는 특별히 언어 쪽이 참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영어 스터디하는 그룹에서 저는 항상 꼴찌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유학을 하기 위한 토플 시험도 수십 번 쳤고요. GRE 시험도 수차례 봤어요. 유학 중에는 수업을 녹음하고 반복해서 듣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스크립트를 적고 외우고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하는 과정들을 다 겪었죠.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팁은 전공 지식과 그에 따른 자신감이에요. 후천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이상 한계가 분명히 있고 발음이나 문법이 틀릴까봐 걱정하고 주눅 들고 그러면 악순환이 돌아요. 요즘 말로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죠. 저의 예를 들면 하버드와 MIT는 수업 커리큘럼을 제시하면 검토를 통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지원을 했고 수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수업의 내용은 이미 제가 너무 잘 알고 잘하는 것들이죠. 저의 멘탈리티는 이랬어요. 영어는 나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힘들게 연구하고 습득한 지식을 배우러 왔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들어. 자, 그럼 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틀려도 오케이, 자신감이 들고 그 안에서 몰입해서 수업을 하는 저를 발견을 했죠. 그뿐 아니라 저희 쪽은 프레젠테이션을 매번 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자랑하고 나누고 싶은 자신감이 있는 내용들은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즉, 내 일을 잘하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영어도 따라온다 라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질문. 유학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무엇인가요?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릿고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하버드 총장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학기 중에 과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생활비의 부족으로 라면만 먹고 건조한 집 때문에 살다가 기흉시술을 받았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했었어요. 다행히 학점은 꽤나 잘 나와서 총장께 편지를 썼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흉에 걸린 것 같다. 그러나 학점은 잘 받았다. 혹시 학교에서는 나 같은 학생들을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메일을 보냈죠. 비유를 들면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어져서 회장님께 편지를 쓴 것이 되는 거죠. 사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는 커요. 한국처럼 꼭 참고 말 안 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 말하고 주장해야 더 챙겨받을 수 있는 문화거든요. 더 많은 디테일이 있는데 결국 하버드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학교 졸업 후 노숙 아니 학숙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 수업 조교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학기가 마무리되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도 계약이 만료되어 빼야 했죠. 졸업과 직장 구하는 그 사이에 계산을 못한 거예요.
하버드의 경우는 학기가 종료되면 학교의 문을 잠그죠. 하지만 MIT의 경우는 학교 건물들이 연결돼 있고 건물을 항상 24시간 오픈시켜 놓죠. 캐리어와 가방들을 들고 학교 건물들을 오가며 몇 주 살았었어요. 이전에 연구원으로도 MIT에 몇 년 있었고 하버드 다닐 때도 몇몇의 수업과 졸업 논문을 MIT 교수님과도 같이 진행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저에게 친정 같은 느낌이죠. 결국 중국 그리고 스페인 친구들이 도움을 주어서 소정의 돈과 며칠 지낼 수 있는 방도 공짜로 구해주었죠.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 문화의 다름, 외로움, 가족들의 그리움, 한국 문화와 음식 등등이 공통적으로 힘든 지점들이 많죠. 이러한 힘듦도 느낄 수 있는 총량이 있어서 상위 두세 개 정도가 시기마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부터 시작한 것이라 다른 힘듦이 무색해진 케이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것처럼 힘듦의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다 힘들 것 같아요. 질문.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다른 중요한 내용이 많은 만큼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유학생활을 앞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드라마에 보면 헤어지는 연인들이 나 유학가 하고 비행기 타고 훌쩍 떠나버리는 장면들, 혹은 유학생들의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브이로그나 유튜브 혹은 글을 보면 유학은 굉장히 아름다운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멀리서 본 목성처럼 새롭고 낭만적이고 신기하게 보이는데 현실은 엄청난 기약과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로 가득 찬 별인 것이죠. 저에게 유학이란 총성 없는 전쟁터가 좀 더 현실적인 묘사일 것 같아요. 남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력, 나태함, 멍청함, 한계,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다른 언어로 서바이벌전을 벌이는 것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는 이야기겠지만 세상에 쉽고 재미있고 설레고 유익하고 편한 군대는 없죠.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문화와 언어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때문에 정신무장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학습을 하지만 이 학습의 성과 유무는 나의 직장과 연봉으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나를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번도 뵌 적이 없으신 두 분이 각각 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그 믿음과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어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버틸 이유가 됐어요.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집중하세요. 다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기 따는 것 말고 주변에서 유학하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것 말고 유학은 정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하다 보면 현실이 항상 그러하듯 목적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항상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고 어떤 기회와 정보가 있는지 비싼 돈과 소중한 시간을 태워가며 하는 유학인 만큼 그것에 가장 근접한 수업들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듣기를 권해요.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챙길 것 명확하게 챙기는 전략을 썼어요. 저는 석사 유학을 했고요. 학기에 보통 청강을 제외한 네 가지를 수업을 신청해서 듣는다면 두 가지 수업은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시간을 할당했어요. 무조건 이 수업만큼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죠. 더 자세한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마치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 영화에 나오는 유호성처럼 다른 건 몰라도 난 한 놈만 팬다 의 멘탈리티인 것이죠. 이 수업에서 최고가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제가 하버드를 졸업할 때 디지털 디자인 1등상을 타고 3과목 5등 졸업을 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